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그중에서도 11월의 둘째 날인 오늘은 위령의 날입니다.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평생을 외롭게 살고 떠나는 순간마저도 혼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연고 사망자들입니다. 윤재선 기자가 죽음의 불평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1216명의 부고장.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지원으로 공영 장례를 치른 이들입니다. 한 언론사의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이들 무용고 사망자의 사연이 가명과 함께 실렸습니다. 외투 입은 채 쪽방에서 사망, 40년간 가족 관계 단절, 고시원 총무로 살다 고독사로 추정, 태어나자마자 숨진 아기까지. 가난한 이들의 장례를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나눔과 나눔의 활동가들이 기록한 사연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고시원, 여관, 쪽방, 그리고 서울에 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마지막 주소지를 둘 곳이 없어서 동주민센터가 마지막 주소지로 옮겨져 분들도 계시고요. 나이로 보면 한 50대에서 60대 초반이 제일 많으세요. 코로나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들의 약한 고리를 여지없이 끊어냈습니다. 1차적으로 이들은 주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일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돌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거나 가족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 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와 사회적 고립, 무용고 사망자들의 삶은 다른 듯 보이지만 죽음은 닮아 있습니다. 가난해서 서로 돌보지 못했고 연락이 끊어졌고 시신을 인수할 돈조차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포기한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워낙 많이 봤고요. 이 재정적 어려움, 빈곤이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구실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닐까. 지난해 서울 무용고 사망자 665명의 사망 원인을 추적 관찰해온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반인 사망 원인 첫 번째는 암이지만 무용고 사망자들의 경우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과 징후가 162명으로 사망 원인 1순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 생활상의 건강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무용고에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건강한 불평등이 죽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삶만큼이나 불평등한 죽음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은 누군가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이자 우리의 친구입니다. 무용고 사망자 문제를 누군가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닌 우리 자신과 이웃의 문제로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